여러분 안녕? 전설 기타 맨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전설의 기타 교습소 원장님이신데 추석 인사를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아유, 순간이 넘어가시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그럼 부탁드린 거 한번 연주해 주세요. 네. 네, 여러분 추석입니다. 네, 올 추석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쉽게 못 만나는 그런 슬픈 추석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여러분 올 추석도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랄게요. 계속 켜주세요. 네. 그리고 전설의 기타맨 보시면서 휴식하시면서 기타 치시고 네, 기타 실력 무럭무럭 자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틀리지 좀 마세요. 죄송합니다. 방금 만들어서. 아니 오늘 만들었어도 그렇지 기타학원 원장님이 자꾸 그런 거 틀리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계속하세요. 네 여러분 올 추석도 풍성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 정말 진짜 엄청 틀리시네. 자꾸 이러시면 같이 일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치실래요? 알았어 내가 이따 칠 테니까 기타 거기 놓고 사라지세요. 네. 네 여러분 메리 추석. 제가 칠게요 이따가. 어 뭐야 사라졌어. 여러분 제가 쳐드리려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지하철 환승하는 노래인데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국악풍의 음악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저 원장님보다 훨씬 잘 쳐요. 메리 추석. 추석 잘 보내세요.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